팩트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황적 증거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도 어느 한 분도 어느 팩트 한 가지에 대해서도 수용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답변하실 때 김경숙 증인이 명시적으로 종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승마 관련된 선수를 한번 고려해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고려하라는 말씀은 네, 아니었고 네. 네, 그냥 이렇게 네. 승마 관련된 선수를 어떻게 네, 이런 훌륭한 승마 종목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그리고 이 정윤혜 씨 딸 이렇게 아 정윤혜 씨 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정윤혜 씨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를 들으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가 입학 초장되고서 한 달 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체육특기자의 문제니까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입시처에 그 수험생 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아달라라고 처장께서 면접위원 오래 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면접은 면접원 오리엔테이션은 면접원이 다섯 분 오시는데요. 그 중 한 분은 늦게 오셔서 안 오셨고 네 분이 계시는데 정시에 시작이 될 때 제가 면접 OT 바로 직전에 수험생 대기실을 항상 이렇게 들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접 대기 장소에 가보니 예,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아시안게임 입상자들이 있으면 이 아시안게임 입상 실적이 알겠습니다. 서류평가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면접평가에는 반영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상당히 면접위원들한테 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시처장으로서 아주 공정해야 될 입시처장으로서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그렇죠? 아쉽고 후회가 알겠습니다.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입시 점수가 네. 상당히 좀 조작된 느낌이 나요. 왜냐 그러면 서류 점수에서 아주 낮은 사람이 가장 낮았거든요, 정유라가. 그런데 서류 점수에서 높은 사람이 면접 점수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류 점수에서 높은 사람을 면접 점수에 낮게 주고 정유라는 서류 점수에서 높으니까 낮으니까 면접 점수를 높게 줘서 합격이 되거든요. 이런 게 저는 조작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생각하세요? 이 표를 보니까 저도 이거는 제가 감사자료에서 본 겁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걸 직접 볼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확인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입학처장의 역할은 그렇게 전형에 대한 안내만 하고 그리고 면접장에는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면접장 안에 계신 분들끼리 무슨 사정이 있거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시모집 마감이 9월 15일이었죠. 네. 그런데 아시안게임 수상을 정유라가 9월 20일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왔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있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끝나고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칙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정유라는 분명히 부정 입학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화여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라이프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쯤 8월 20일 날 총장 주제로 그 기획컨츄리클럽에서 이거는 뭐 제가 처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기획컨츄리클럽이라는 게 우병우 장모 김광학 씨가 아닙니까? 여기서 또 골프대회를 해요. 물론 학생들의 저주로 이게 실현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 또 알프스라고 최고경제과정 여기에 인맥을 보면은 김장자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뭐 사위인 뭐 우병우 또 이화여대 최고 여성단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 한강호 비서실장 또 여기에 김광주와 삼만개발 회장에는 최순실 최원태 고영태 이대관계자 이 알프스 게이트 알프스 인맥 사실은 이게 최고경제과정은 총장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최고경제 과정은 총장이 직접 나가서 특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화여대는 최순실을 통해서 정유라한테 부정 입학을 줬다. 근데 지금 거기에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아무도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더 국민들께 공감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 생각하고 특검이 올바르게 수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꼭 바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